도전 땡땡왕 6화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아쉽게도 지난번에 게스트한테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네요.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되죠.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분 모셔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정보학과 21학번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별 씨와 함께할 도전 주제는? 도전? 돌아온 노래 맞추기 왕. 네, 돌아온 노래 맞추기 왕인데요. 제가 1화 때 조금 어이없게 실패를 했는데, 오늘 제작님께서, 우리 방송 제작님이시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해 제가 이를 갈고 빡빡 갈고 왔습니다, 지금. 그럼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제작님의 각오 한마디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되게 잘 아는 편이거든요. 예. 아, 물론 모르는 것도 있죠. 힙합 같은 거. 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 근데 그거 말고는 노래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와. 아주 자신 있게 꺾어버릴 수 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준비됐습니다. 잠깐만. 아, 진짜 아니, 피아노 아, 아는데. 아는데. 이태현, 시온의 닫히는 아, 이 느낌이 이태현. 아니긴 한데. 노을 떠나간다. 진세면. 워너원 에너제틱? 아, 에너제틱 음이 저게 아니야. 아닌데? 좀만 더 틀어주세요. 아, 가수는 몰라. 진세면. 비투비 아는 것 같고 바쁘구나. 나 이태현, 아닌데? 아니 이태현이 그리워한다. 그래? 아, 잠깐만. 바보 아니야 이거. 가수 주지 말걸. 이태현. 아니 근데 가수는 아는데 이거. 제목. 외쳤잖아요. 아이유의 I'll be there? 이거 제목 뭐지?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아이유 반편지? 아닙니다. 막 던져보다. 아, 뭔지 아는? 그니까, 들으 무슨 노랜지 알아요,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아니, 나 지금 이거 따라 부를 수 있는데, 노래 제목을 모른다는 게 제일 화나. 아이유, 미아. 미아. 미아는, 진세배. 아이유, 러브 포엠. 아! 그래, 러브 포엠! 아이유, 앨범. 현재 스코어 1대1. 진세별 에이핑크의 덤더럼 덤더럼 맞나? 기억이 아닙니다. 안 나는데? 이태현 에이핑크의 덤더럼 덤더럼 진세별 에이핑크의 덤더럼 덤더러 아 이태현 덤더러 그냥 이태현 그냥 이태현 에이핑크 덤더럼 아 현재 2대1 네, 다음 곡 이태현 어, 아, 잠깐만 아, 아닌가 봐 이거 자, 아 백예린 제목이 모르겠네. 스퀘어? 제목을 모르겠어. 백예린? 백예린? 백예린 곡 중에. 아니, 제목, 뭐지? 이걸 또 제목을 모르�겠는데? 아, 나 지금 진세별. 백예린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백아연이 항상. 아, 그러네. 이태현. 아이, 아니. 백예린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 사실 백예린 노래를 잘 모르겠어. 근데 영어 이름이요? 맞춰보세요. 이것도?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생각이 아닐 거야. 이태현.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이 아닐 거야. 이태현. 진세별부터. 진세별.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실수가 아닐 거야. 이태현.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그름이 아닐 거야. 그름이 아닐 거야. 잘못이 다른 단어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태현.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됨이 아닐 거야. 잘못 뒤에 하나 더 있죠?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정답입니다. 난 모르는 노래였다, 이거. 아예 모르는 노래였다. 나는 이 노래 뭔지도 몰라. 2대2네. 전 이거 모르는 노래예요. 아, 이거 5판 3선으로 하기로 했나? 아, 맞네. 네. 맞지. 나 이거 모르는 노래예요. 아, 근데 진짜 나는 노래였어. 나 이거 억울해, 솔직히. 아, 근데 바로 아는 게 재밌을 수도 아니야, 있어요. 아니야, 바로 하고 또 다음 년도로. 아닐 수도 있어요. 해봐. 네, 피말리는 승부. 겨우 2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세별 씨 잘하네요.
아. 그래도 피 말리는 승부였는데 오늘 게임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제가 너무 느려요. 노래를 알아도 이미 태연 씨가 먼저 들어가지고. 세별 씨와 기술님과 함께한 오늘 도전 땡땡왕 6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대망의 마지막 회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회에는 아주 특별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7화까지 기다려!